워싱턴으로 가기 위하여 뉴욕 모이니안 트레인 홀에서 사전에 예약한 엠트랙을 이용하였습니다. 안내판에 보딩 트랙 번호가 나오면 탑승 대기줄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일정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매하였습니다. 엠트랙에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뉴욕 모이니안 트레인홀에서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엠트랙 이동에는 3시간 반 소요됩니다. 이거 그랜드 센트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유니언 스테이션 건물 내부에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고 1908년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네요. 먼저 5분 거리인 근처 숙소로 이동합니다. 에어비앤비로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에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비교적 넓고 깨끗해 보입니다. 방과 3층 로비와 1층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식당이 없어 숙소에서 식사를 하고 1일차 여행 일정을 시작합니다. 유니언 스테이션 앞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가 이번에 여행할 내셔널몰입니다. 2박 3일 일정 워킹 투어로 워싱턴 내셔널몰에 있는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가는 길에 관공서들이 보입니다. 평일이라 한산한 모습입니다. 국회의사당 가는 길에 있는 미국 연방정부 사무소입니다.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은 1793년 9월에 착공하여 1800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23년 전에 지은 건물이네요. 로마의 돔이 있는 네오클래식 양식의 건물로 돔 정상의 청동으로 만든 자유의여 신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악관과 함께 워싱턴 관광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내셔널몰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국회의사당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좌측으로 돌아 내려오면 율리시스 그랜트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반사플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지휘관이자 미국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를 기념하는 곳이지요. 이곳에는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승마 기념물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여기서 2마일, 약 3.2km입니다. 내셔널몰 내에는 푸드트럭만 있고 식당은 없습니다. 24달러. 다 한 개씩 끝달라. 나무에 청솔모도 보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운동하는 사람도 간간이 보이는데요.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오벨리스크. 어? 돌로 만든 오벨리스크. 1884년에 완성.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입니다. 오벨리스크 형태로 지어진 170m 높이의 건축물로 워싱턴에서는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탑 전망대에서는 동쪽의 국회의사당, 서쪽의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북쪽 백악관까지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군대와 후방에서 나라를 위해 진력한 미국 국민을 기리기 위한 월드워 2 메모리얼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손잡고 형제로 싸웠고 어? 또 같이 이제 죽었다 이 말이야. 제2차 세계대전 국립기념물 월드워 2 메모리얼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사이 리플렉 심플 동쪽 끝에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미국인들의 한국전 참전의 뜻을 되새기고자 세운 기념비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성조기, 벽화, 군인조각상, 비성명판, 회고의 연못, 유엔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2년 기공식을 갖고 이듬해 4월에 착공하여 1995년 7월 27일 김영삼 대통령 방미에 맞춰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 제막되었습니다. 8,903스퀘어미터, 2,693평 부지에 1,800만 달러 기금으로 조성하였는데 한국 대기업의 현지법인에서도 500만 달러를 갹출하였다고 합니다. 조형물의 핵심은 군인들의 조상과 벽화입니다. 여기 19명의 군인상은 6, 해, 공군 그리고 인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고의 연못입니다. 19명의 군인상 조형물입니다. 비석 명판입니다. 링컨 기념관, 백악관, 박물관, 기타 관광지는 다음날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숙소로 갑니다. 감사합니다.